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녀오면서 위스키 3병 사왔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위스키인지 아실 건데 첫 번째로 일본의 텐자쿠 퓨어몰트 한 병 사왔고요. 두 번째는 하트 브라더스 피티드 아일라 한 병 사왔고요. 세 번째는 가성비 위스키로 진짜 유명한 블랙바틀 하나 사왔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이 3병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텐자쿠 퓨어몰트입니다. 알코올 도수 43도고요. 38,940원에 구매했습니다. 종류는 재패니즈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고요. 여기 퓨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를 싱글몰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싱글몰트가 아니라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후지산 근처에서 생산되는 위스키고 텐자쿠의 의미가 하늘의 참새라는 뜻이라고 하고 품종은 종달이라는 새고 참새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벨 보시면 여기에 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이 종다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캐스크는 버번 캐스크고요. 숙성 연수가 없는 나스입니다. 오! 재패니즈 위스키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데 4만원도 안 하네? 개꿀? 아직 제가 맛을 못 봐가지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는지는 마셔봐야 알 것 같지만 가격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히비키, 야마자키 요즘에 진짜 구하기 힘든데 뭐 웃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일본 가도 구하기 힘들어요. 뭐 그거를 진짜 힘겹게 비싼 돈 주고 구할 바에는 그냥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이런 거 한 병 사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뚜따 하고 한번 맛을 봐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거라서 지금 뚜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코르크 마개는 아니고요. 스크류로 되어 있습니다. 향은 되게 과일 향이랑 산뜻한 것 같아요. 좀 산뜻한 편인 것 같고 한번 잔에 따라 볼게요. 일단 색깔은 되게 밝은 색, 밝은 빛깔을 띠고 있는 것 같고 되게 향에서는 산뜻한 향이 나는데요. 뭐 풋사과나 좀 산뜻한 느낌. 뭐 꼭 건과일이나 막 열대과일 이런 느낌보다는 좀 청아한 그런 과일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견과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마셔볼게요. 목넘김은 생각보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인 마실 때 워터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그런 느낌? 목넘김이 되게 편해요. 근데 삼키는 순간 살짝 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번 캐스크라서 바닐라 느낌도 있고요. 피니쉬는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의 쓴맛이 좀 남네요. 쓴맛. 되게 막 매콤한 맛 이런 건 없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편하게 데일리로 마실 만한 그런 맛인 것 같고 사실 이 텐자쿠에서 추천하는 음용 방식 중에 하나가 온더락이에요. 온더락이라 제가 이렇게 얼음잔 준비를 해봤고 얼음잔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더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위스키가 차가워지고 얼음에 넣어놓으니까 좀 더 화사한 느낌인데? 산뜻함만 남은 것 같아요. 마셔볼게요.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데? 그냥 목구멍 타고 후루룩 넘어가요. 그리고 과일 맛 살짝 그 풋풋하고 산뜻한 과일 맛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없어져요. 쓴맛도 그냥 먹을 때보다 좀 덜한 것 같고 되게 마시기 엄청 편해지는데요? 온더락으로 마시면 진짜 마시기 편해집니다. 그냥 몇 모금 드신 다음에 온더락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유명한 애들 몇 개 있잖아요. 몽키 숄더나 뭐 네이키드 몰트 뭐 코포덕 이렇게 있는데 걔네랑 가격도 사실 좀 비슷하고 오히려 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비벼볼만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데일리로 마실 만한 위스키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보이시면은 한번 사보세요. 이제 가격도 4만원이 안 하니까 한 병 사놨다가 그냥도 먹어보고 온더락으로도 마셔보고 정 안 되겠으면 탄산수 하이볼로 드시면 되니까 하이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 자체가 부드럽고 좀 가벼운 편이라서 탄산수 하이볼 하면은 꽤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텐자쿠 퓨어몰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위스키는 바로 하트 브라더스 피티드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무려 50도고 독립병이 위스키고 아일라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44,94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5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종류는 싱글몰트예요. 어느 증류소 원액을 썼는지는 라벨 보시면 대충 아시죠? 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라벨 보시면 너무나도 닮았죠? 이 집 위스키랑 너무 닮았습니다. 요게 작년에 편의점에 좀 풀렸었거든요. 그리고 막 수입됐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궁금한데 하고 엄청 샀었어요. 그때 저는 못 사고 이번에 트레이더스 갔을 때 보이길래 사온 거고 요즘에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한 것 같긴 해요. 이미 이제 즐겨보실 분들은 다 즐겨보셨기 때문에 트레이더스에도 재고가 좀 많이 있어갖고 한 병 일단 집어왔습니다. 뭐 초반에는 위스키 원액을 어떤 걸 썼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딱 봐도 아시잖아요. 딱 봐도 이 라프로익 원액을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위스키를 수입해온 김창수 씨도 유튜브에서 라프로익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99.9% 라프로익 원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숙성 연수는 약 5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버번 캐스크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피트 위스키를 즐겨 하진 않은 편인데 과연 제 입맛에 맞을지 한번 뚜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50도예요.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50도 위스키, 그것도 싱글몰트 위스키를 살 수 있다는 장점. 자, 뚜따 해볼게요. 오, 소리 괜찮아. 와. 훈제향이 엄청나네.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만 따라 볼게요. 와, 색깔이 진짜 밝아요. 색깔 진짜 밝습니다. 일단 향 한번 맡아볼게요. 와, 캠프파이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냄새 맡자마자 훈제 삼겹살 먹고 싶은 느낌? 베이컨도 먹고 싶네. 약간 좀 짠내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컨 생각이 나나 봐. 와, 달콤한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고 아 이게 너무 훈제향이 강한데? 저한테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훈연향이 마셔볼게요. 와, 와, 혀끝이 엄청 맵네. 뒤에서 근데 단맛이 좀 올라오고 되게 MT 가가지고 우리 막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이제 MT 가면 거의 직화로 굽다 보니까 고기 엄청 탄 부분들이 많거든요. 탄 삼겹살을 먹는 느낌이랄까? 너무 타가지고 쓴맛 나는 거 있죠. 고기가 너무 타면 쓴맛도 나거든요. 좀 그런 느낌? 뒤에서 달달한 느낌이 살짝 나고 와 씨 어렵네.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알코올 도수도 높고 훈연향이 엄청 센데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이 그 스모키함, 피트함 오래가네.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 같아요. 한번 헹구고 이게 알코올 도수도 높고 피트한 느낌도 세가지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50도예요. 이거 캠핑 갈 때 한 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를 하실 거라면 같이 먹으면 그 바베큐 향이 진짜 극대화 될 것 같고 아니면 베이컨 같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살짝 구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굉장한데? 그리고 50도 그 알코올 향보다는 피트 스모키 이게 좀 더 세가지고 알코올 향이 느껴지기 전에 그 피트 스모키가 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취하겠죠. 50도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피트한 위스키는 탄산수 하이볼 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하이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괜찮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모금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음식이랑 먹고 싶은 맛? 이게 알코올 도수도 있고 이제 향 자체가 강력하니까 음식이랑 페어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속이 50도짜리 술을 몇 모금 먹다 보니까 이거 지금 뜨뜻해졌는데 가성비 피트 위스키 찾으시는 분들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이거 한 병 사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위스키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블랙 바틀입니다. 가성비 스카치 위스키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하이볼로 많이 타먹고, 알코올 도수는 40도고요. 제가 사온 가격은 22,980원에 사왔어요. 3만원 안 되는 가격에 한 병을 사왔습니다. 종류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고요. 요것도 피트예요. 제가 피트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보니 두 병 다 피트였고, 입문용 가성비 피트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요거는 잔까지 같이 딸려있는 애였어요. 일단 위스키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볼용 잔으로 준 거겠죠. 이 블랙바틀 같은 경우에는 24종 몰트 위스키가 블렌딩 됐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레인 위스키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고, 많은 후기를 찾아보면 조니 워커 블랙과 조니 워커 더블 블랙의 중간 정도 느낌의 피트함, 스모키함이라고 많이 후기가 있어요. 조니 더블 블랙이 스모키한 위스키 워낙에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 사이 정도라고 해가지고 입문하기 좋은 피트 위스키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혜자잖아요. 그리고 이 성분표를 보시면은 캐러멜 색소가 0.24% 들어있다라고 표시를 또 해놨습니다. 진짜 정직하게 표시를 해놨네요. 위스키 원액 99.76% 캐러멜 색소 0.2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따볼게요. 얘는 그냥 돌려서 따는 겁니다. 아, 진짜 순서를 잘못했네요. 이거를 두 번째에 먹었어야 되는데 피트함이 잘 안 느껴지네. 일단 잔에 따라 볼게요. 오, 앞에 애들보다 확실히 색이 진해요. 파라멜 색소가 들어갔잖아요. 오? 얘는 과일 맛이 막 나는데? 얘는 조금 더 꾸덕한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향긋하고 과일 향, 약간 꿀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마셔볼게요. 달달한데요? 생각보다 달달한데? 조금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오네. 꿀맛, 꿀맛이 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운데요? 왜 가성비 그 피트 위스키 추천으로 많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마시기 편하네 또. 일단 마시기도 편하고 꿀맛도 나고, 피트가 엄청 세진 않아요. 엄청 세진 않고 그냥 좀 스쳐가는 느낌, 잔잔하게 있는 느낌. 얘가 병을 보면 되게 시커매가지고 되게 강력할 것 같은데 막상 맛을 보면 또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지금 조명이 하나 꺼졌습니다. 어쩔 수 없죠. 충전할 수 없죠. 저의 취향을 가리기 위해서 조명이 하나 꺼진 것 같은데, 뭐 이거 이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얘도? 진짜 생각 없이 마시기 좋은 위스키인 것 같아요. 뭐 가격도 무난해, 맛도 무난해, 알코올 도수도 무난해. 그래서 괜히 가성비 그 위스키로 추천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얘를 또 하이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본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사과주스 타먹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요거 20ml에 사과주스 80ml를 넣어서 먹는 레시피도 있고, 그리고 이 블랙바틀 공식 추천 칵테일은 비터스 앤 콕이라고 해가지고 블랙보틀 30ml에 앙고스트라 비터 한 2dl 정도 넣고, 콜라 한 60ml, 거기에 이제 오렌지 한 조각 넣는 그런 레시피도 있습니다. 오늘 해볼 건 아니고요. 제가 쇼츠로 그거는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한 병 더 사올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 맛도 무난무난한 것 같고, 세 번째 병이 멋지네 생각보다. 얘는 남자분들 친구들 모였을 때 먹으면 되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치킨이나 뭐 피자 시켜가지고 이거 한 병 놓고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뭐 토닉워터, 진저웨일, 탄산수 원하는 거 섞여가지고 막 하이볼 말아 먹어도 될 것 같고, 진짜 가성비 위스키 탑인 것 같아요 이 블랙바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종의 위스키를 마셔봤는데, 일본의 텐자쿠 퓨어몰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병인 위스키인 하트브라더스 피티드, 마지막으로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인 블랙바틀까지 총 3종을 마셔봤습니다. 이 세 병의 메리트는 가격인 것 같아요. 얘는 일단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재패니즈 위스키를 마실 수 있고, 얘는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는 거고, 얘는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데일리 위스키 그리고 하이볼륨 위스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예산이 10만원인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3병을 사야 된다, 저라면 이렇게 3병 살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하는 조합이고, 무난무난한 부드러운 위스키, 강력한 자극적인 위스키, 그리고 잔잔한 자극을 주는 위스키, 요렇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3종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